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마늘 그 양파 이거 수확해 가지고 이제 담고 있는데 올해 그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뭐 전국적으로 다 좋다 하는데. 예. 뭐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합천 지역에 우리 일반 재배 농가들이 그 생산량 평당이라든지 그 양은 마지기당 어떤 양으로 나옵니까? 아, 우리 상감에는 보통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통 한 1.2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더 놓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지금 이쪽에는 지금 몇 망 정도 가능합니까, 양이? 지금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예. 한 1.8망 정도 봅니다. 1.8망, 예. 예, 여기 그저께 작업했는데 거기에 한 1.7망 나오서니까 요거는 한 1.8망 정도 봅니다. 거기보다 조금 좋습니다. 아, 여기 더 잘 됐다, 그죠? 예, 예. 뭐입니까? 일반 재배 농가들하고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 이게 양파의 그 이게 단단함이나 그런 건 어떻습니까? 단단한 거는 확실히 좀 많이 야물지요. 그 며칠 전에 그 작업을 하다가 집에 이제 싣고 와가지고 예. 양파 한 7, 8개 흘려 있는데 내가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그 망을 얹어가지고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양파가 안 깨지고 약간 뭐 우리 양파가 약간 뭐 멍이 약간 들었던 거. 예, 멍이 약간 들었던 거. 그래가지고 안 깨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참 신기하다 싶고. 예. 많이 야물지요. 예. 그 전년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그 황금농부 연면 시비 횟수는 요거는 더 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한 4번, 5번 했는데 올해는 한 10번 정도 했어요. 예. 10번 정도 했어요. 작년도에 그 양파도 그 뭐 부패라든지 로스는 어땠습니까? 작년 뭐 저는 뭐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는 양파 거의 뭐 부패된다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제가 그 조그만한 저온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열라고 보관을 하려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예. 별 그 부패되는 게 서서 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 뭐 일반 우리 그 냉장고에 3도에나 5도에 맞춰놨고 6월 초까지 예. 뭐 썩은 것도 있지만 안 썩은 게 그래서 그대로 보관이 되었거든요. 예. 그 팔고 나서 남은 거 예. 그 냉장고에 넣은 게 거의 많이 올해까지 보관이 되었어요. 예. 그 지금 그 작년보다 올게 단단하면 어떻습니까? 그 경도가. 만져 보면은 예. 무거워요. 무겁고 돌 같아 돌. 무겁고. 이거. 마늘도 돌마늘이 되고 양파는 이거 돌양파는 하기는 뭐하고 이거는 그 이름을 맷돌양파로 지어야 되지 크니까 이 크고 단단하고 근데 올해 보면은 예. 다 쌍구가 그 대부분 농가에 많은 모양인데 예. 예, 우리는 외관상 보기에는 별 쌍구 없어요 예. 없어. 쌍구가 거의 없어요 외관상 보면은 예. 안에 이제 단면대로 잘라보면 있겠지만도 예. 이게 그냥 외관상을 이리 봐가지고는 쌍구가 거의 없어요. 모양이 예. 둥글고 예쁘다. 예. 예. 그렇죠. 예. 모양이 좀 이제 구가 다 크니까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팔적이 어떻게 될란 건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게 그 먹어본 사람들 식감은 어떻습니까? 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가져가서 먹은 뭐 택시 기사라 사는 사람들도 한 망씩 아는 사람 줬는데 예. 다른 거 먹지 안 먹고 내보고 또 다시 와가지고 한 망 타라라 산에서 예.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예. 맛있다고. 예. 맛이 좀 그 월등히 그 좋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 대표님 제가 한 망 그 선물 받아가지고 그 저희 그 야외 나가고 할 때 이거 이제 야채 대신에 이거 쌈 싸 먹고 이럴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그 향이 좋고
또 매운 맛이 있어도 부드럽고 향이 좋고 그래. 저는 뭐 농사 잘못 있는데 예. 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망이 그 양파 망이 서가 있는 게 뭐 거의 빼곡하게 서 있는데 그리고 알도 이게 통실통실하게 커가지고 그 이게 그 아주 좋은 상태고 이 쑷 양파라 그러는 꽃 핀 양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꽃대가 나온 거 두 구역에 한 10개 정도 10개도 안 될 겁니다. 두 구역이면 1800평입니까? 예, 밑에 거는 한 800평 되고 위에 거는 900평이 약간 넘어요. 넘어요. 전 한 700평 되는데 한 10개, 한 7, 8개 정도 놓았어요. 다 앞에가 10개 이하라는 거죠? 예, 예, 예. 우리가 순양파가 나오면 이게, 그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에 심이 있으니까. 예. 식탁에 올라가는데 안 좋은 모양이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이거는 양파가 한눈으로 봤을 때 그 자라고 있을 때는 이게 골랐다. 예, 예. 팽팽하게 그죠. 예, 예 그래 됐고 지금 이게 그 뭐입니까? 저 육묘 파장했을 때는 그 연면 시비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게 육묘 하고 나서 그 두 번 했어요. 동면하기 전에 월동하기 전에. 아, 그 파종하고 가을에 연면 시비 이해. 육모장에서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예, 육묘 그 모종 키울 때 모상에서 세 번 정도 연면시비했고 예. 가을에 두 번 정도 살포해서 겨울을 나게 했고 예. 그래 올해 다시 양파를 파종한다면 혹시라도 한번 사신다면 그때는 저 가을에 그 유막 코팅을 해서 그 잎을 보호해가지고. 그 더 쑤다면 이를 제로 쑨양파를 제로 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금알 농법에서 그 잎이 두텁고 겨울에 적게 상하기 때문에 쑨양파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지금의 이 1,700평에 뭐 10개 미만의 쑨양파가 나왔다면. 이거는 제로에도 가깝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잎을 더 손상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구의 크기도 지금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크기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아먹을지 걱정됩니다. 너무 크면. 그런데 이게 그 소비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그 소비처는 그 일반 가정용과 그 우리가 또 그 식탁용. 식당에서는 좀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우리 뭐 가정에 사 먹는 것보다도 식당에는 좋은 거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양파 소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향이나 맛이 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비 문화가 좀 덜한데 우리 한금을 농법에 한 양파처럼 맛과 향이 좋다면 이거는 그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많이 그 해가지고 우리 홍보라든지 그걸 해서 양파의 소비량도 늘리면 더 좋은 변화를 가져가겠다. 하여튼 이렇게 품질이 좋은 양파가 많이 생산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